충남 도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청렴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충남도가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현상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도와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점수를 발표했는데 충남도가 두 번의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청렴도와 관련한 문제가 이번 충남도 국정감사의 핵심 사안이 됐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두 차례의 청렴도 평가 결과는 전국 꼴찌인 반면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청렴도는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청렴도 진단을 했더니 10점 만점에 9.78점, 2년 연속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2년 연속 꼴찌가 나왔는데 자체적으로는 2년 연속 상승하고 10점 만점에 9.78점이다라고 자화자찬을 하면 이걸 누가 믿겠는가. 여기에 자세한 수치까지 언급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충남도의 공무원 징계 현황은 모두 147건인데 이 가운데 공무원들이 해선 안 되는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 등이 포함됐다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근무지 이탈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징계 건수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 꼴찌를 한 거죠. 그걸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각종 평가 지표가 작성되는 과정으로 보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안희정 지사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삼농혁신에 관한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삼농혁신이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며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질적 소득 증가 등의 가시적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가 없다면 이 과제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충남도의 낮은 재정 자립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충남도의 2015년 현재 재정 자립도는 26.1%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불필요한 축제 예산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우리 충남이 21세기 황해권 시대 아시아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립도가 낮아지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우리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계신 안 지사께서 좀 특단의 어떤 그 조치들을 좀 해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가 전체적인 재정 크기는 커 나감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의한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는 그만큼 신장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재정 문제에 대한 지방 재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또 건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충남도 감사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도의회와의 마찰 등이 날선 비판을 받았습니다. CNB 뉴스 현상필입니다.